구독 개사람 여기부터라. 플래르TV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, 드디어 이사하고 나서 청소가 끝났다. 아, 너무 힘들었다. 조금만 들어가서 쉬어야지. 이 집이 좀 좁긴 해도 혼자 살기에는 뭐 또 딱이지. 아, 잠깐 누워서 게임이나 한판 할까? 어?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? 누구세요? 나갑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저는 앞집 사는 사람이에요. 오늘 이사 오셨다길래 인사 좀 하려고 왔어요. 아, 앞집 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이사하느라 소리가 좀 시끄러웠죠. 죄송해요.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. 아닙니다. 괜찮아요.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어요. 혹시 혼자 사시나요? 네, 혼자 살긴 하는데 그거는 왜 물어보시죠? 나도 혼자 사는데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. 아, 네, 좋아요. 저희 이모랑 나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. 나도 보니까 내 조카랑 아주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서로 말 편하게 합시다.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. 저 이사와서 되게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이고, 아니에요. 가족보다도 더 자주 보게 될 사이인데. 근데 혼자 산다더니 강아지도 키우시나 봐요. 보니까 캐집이 있던데. 아, 강아지요? 아, 저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. 사실 저 강아지 집 또 말씀드리자면 사연이 아주 길죠. 어머, 미안해라. 혹시 무지개다리...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산책하다가 잃어버렸거든요. 그 강아지 목줄이 불량이었는지 풀려버려가지고. 아이고, 저런. 그런 일이 있었구나. 어떡해. 너무 보고 싶겠다. 네,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그 강아지 집도 버리질 못하고 이렇게 냅두고 있고요. 아이고, 딱해라. 강아지 이름은 뭔데요? 아, 우리 강아지요? 이름은 형구예요. 얼마나 귀엽고 애교가 많은데요. 가끔은 좀 까칠하기도 한데 뭐 또 그런 게 반전 매력 아니겠어요? 어머, 나도 한번 보고 싶다. 너무 궁금하네요. 그쵸,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. 아, 우리 형구 어디서 잘 지내고 있을런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요. 아이고, 걱정하지 마요. 분명 좋은 주인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. 몸도 작고 체력도 약해서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. 아니, 근데 그건 그렇고 어쩌다 이 동네에 이사오게 되신 거예요? 아, 이 집이요?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길래 냉큼 제가 계약했죠. 요즘 제가 좀 돈을 못 벌어서.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다닐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. 또 여자 혼자 살기도 하고. 아유,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또 태권도 검은띠까지는 땄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또 다행이긴 한데 그 살인자 한 명이 출소를 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. 네? 그러면 교도소에 있던 살인자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단... 어떡하지? 나 당장 이사 가야 되나? 또 이사 가야 되나?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고요. 조심조심 다니면 되니까.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래요. 저도 그냥 소문을 들은 거라. 아, 그렇군요. 너무 무섭다. 아, 맞다. 근데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. 아, 밤 되기 전에 빨리 나갔다 와야 되겠다. 저 이제 장 좀 보러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아, 맞다.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죠.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. 심심하면 놀러 오고. 네, 그럴게요. 어디 그럼 장을 보러 가볼까? 아, 오늘 뭐 먹지? 파스타 해 먹을까? 버섯 넣고 양파 넣고 파스타 해 먹으면 맛있겠다. 아, 그나저나 우리 집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앞집 아줌마 얘기 들으니까 좀 오싹하단 말이야. 아, 제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암튼 이제 새로 이사도 왔으니까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. 아, 어떡해. 장을 너무 오랫동안 봤나봐. 괜히 뭐 튀어나올 것 같고 으슥하고 그러네. 아, 빨리 집에 가야겠... 뭐야 저기?
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? 아, 어쩐지. 아까부터 누가 자꾸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가 싶더니. 아, 어떡하지. 여기서 뛰면은 또 뛰어서 나를 따라오려나? 아, 어떡해. 일단 조심조심 살금살금 가다가. 아, 모르겠다. 뛰어. 막 뛰어, 막 뛰어. 아, 뭐야, 진짜 누구야. 빨리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,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네. 어떡해, 이 동네 진짜 위험한 것 같아. 아, 근데 돈도 없는데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냐고. 무서워. 혼자 사는 건 진짜 무섭다니까. 오늘 많이 놀랐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밥 해먹어야 되겠다. 하, 장도 다 봤겠다. 이제 집에 들어가 볼까? 어? 잠깐만. 이 그림자... 뭐지? 뒤에 누구 있어요? 어? 뭐야 이거? 어? 뭐야? 꿈이었어? 꿈인가 보네. 집이네. 아, 뭐야 그 꿈 진짜. 아니 뭐 그렇게 무섭게 생긴 거인이. 아, 상상만 해도 끔찍해. 아무래도 너무 무서워서 그런 꿈을 꿨나봐. 아침부터 누구지? 아, 네, 나가요.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? 아이고, 내가 정말 미안한데 부탁할 게 한 개가 있어요.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바빠서 지금 나가봐야 되거든요. 오늘 5시에 우리 조카를 학원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? 네네? 조카 제 나이라면서요. 아, 조카가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초등학생이거든요. 그 아이를 내가 오늘 봐주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면 믿을게요. 아, 학원 이름은 사거리에 있는 스카이 학원이에요. 잘 부탁해요. 5시에요, 5시. 아, 근데 제가 밤에 못 나가서 안 돼. 뭐야, 벌써 간 거야? 저기요. 이거 큰일이네. 5시면 요즘 캄캄한데. 아, 어떡해. 아무래도 연락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. 맞다. 번호 교환을 안 했구나. 아, 그래. 뭐 별일이나 있겠어? 그래,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그 잠깐 학원 데려다가 아이 데리고 오면 또 둘이기도 하고. 그래, 갈 때만 잘하면 돼. 뭐야, 겨우 5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둡지? 그래, 그래도 가야겠지? 괜찮아, 나는 태권도 검은띠니까. 괜찮을 거야. 그래, 가자. 그래, 괜찮아. 괜찮다, 안 무섭다, 가자. 아, 심호흡하고. 뭐,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안 무섭네. 어제도 저기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 싶더라니. 아, 괜히 나왔어. 잠깐만,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되겠어. 또도. 여보세요? 거기 경찰서죠? 아니, 여기 자꾸 이상한 사람이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. 자꾸 저 따라다니고요. 몰래 쳐다보고 심지어 어제는 막 뛰어오기도 했다니까요. 빨리 좀 와주세요. 제발요. 부탁드릴게요. 뚝. 어떡하지? 아, 그래. 일단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자. 그래,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이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숨어있자. 아, 괜찮을 거야, 괜찮을 거야. 뭐야, 소리가 들리는데? 뭐야, 이쪽으로 오는 건가?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어떡해, 안 돼! 뭐지? 뭐야, 강아지였어?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어? 귀엽게 생겼다. 꼭 우리 형구 닮았네. 안녕. 아, 놀랐잖아. 잠깐만, 근데 볼수록 우리 형구랑 닮았단 말이지. 근데 몸집이 심각하게 커졌는데 아닌가? 뭐야 이 하울링. 이거 우리 형구 건데? 너 진짜 형구야? 형구 맞아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형구야, 너 어디 갔던 거야? 아, 우리 형구 몰랐잖아. 근데 언제 이렇게 컸어, 형구야? 아, 내가 너 잃어버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? 아,
그래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진짜 다행이다. 어디서 잘 먹고 다녔나 보네. 잠깐만 어디 한번 보자. 오, 잘 먹고 다녔어. 아주 오동통해졌는데? 형구야, 너 한 10kg는 쪘겠다, 그치? 살 쪘다는 건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듣고. 아무튼 널 찾아서 진짜 너무 다행이야. 앞으로는 나랑 같이 살자. 알았지, 형구? 형구, 너 또 여기 앉아 있었어? 정말 못 말린다니까. 따뜻한 건 알아가지고. 내가 정말 귀여워서 봐준다. 아, 맞다. 형구야, 근데 어떤 멍멍이들은 막 멋있게 그런 거 한다던데? 막 아우 이런 거 한다던데? 형구, 너도 한번 해봐, 응? 하긴, 형구, 네가 그냥 할 리가 없지.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롱. 짜잔. 바로바로 우리 형구가 좋아하는 간식. 이제 따라하기지? 자, 형구야, 잘 따라해봐. 두 번 짖어보고 뿔뿔 이렇게 짖고 아우 이렇게 하는 거다, 응? 잘하면 간식 줄게. 오, 잘하는데? 우리 형구 많이 컸어. 애긴 줄 알았더니. 자, 그럼 여기 간식을 안 줘야지. 형구, 나 잡아봐라.